먼저 실험 프로젝트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믹스 니오에서 아일랜드 엔진 답, 다음에 슈프죠. 슈프 옵션을 줬어. 이런 형태의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뭐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디폴트로 두고, 그런 다음에 border coordinate Grasses, Island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일을 새로 구성을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부터 Coordinate부터 시작을 해서 Coordinat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왜 이런 파일을 만드는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Guess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Island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Board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게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이래요. 대략 한 세 번 정도의 에피소드에 나눠서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코디넷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구성할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씩 하나씩. 이전에는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이 에피소드 할 때마다 이런 파일들을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안 보고도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모듈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셔야 돼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테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뭐 학습 부담이 크진 않을 거예요.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다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로 된 다음에 완전히 각인하고 다음으로 넘어오고 다음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저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니까 이것 말고도 강의 녹화할 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0번 에피소드부터 200번까지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80번 전후에서 녹화는 완료가 될 거예요. 자, 아일랜드 엔진에서 코디넷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이름이 구성이 되겠죠. 그죠? 이런 이름을 내고 다음에 이걸 스트럭트 하나 만들 겁니다. 스트럭트가 coordinate 이렇게 depth struct row column 되어 있습니다. 그죠? row column. 그러니까 row column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row고 이게 column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row와 column 이렇게 각각의 이것이 코디넷을 가지고 있는 쉘이죠. 그러니까 쉘들 하나하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우 값과 칼럼 값이 각각의 쉘을 의미합니다. 쉘 되죠. 혹은 픽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보드 레인지는 1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그렇죠? 레인지이고. 그러니까 이 보드 레인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코디네이트를 만든다는 것, 새로운 쉘을 만든다는 것은 new로 시작하면 되겠죠? new에서 row column. new, row 값과 column 값을 주면은 해당되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코디네이트가 만들어지죠. 근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row가 보드 레인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row in. 그리고 또 column도 역시 보드 레인지에 있어야 되고. 그죠? 이 경우에 이 when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렇게 OK 해서 coordinate이라고 하는 이 coordinate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모듈이 coordinate이에요. 그래서 row, column이라고 해서 map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struct죠. struct를 구성합니다. struct. map이 아니라 struct이에요. 보통 이제 struct라고 하는 것은 struct는 어떤 형식 정형화된 formalized map입니다. 정형화 일정한 양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맵이에요. 그죠? 코디넷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는 로우라고 하는 필드와 칼럼이라고 하는 필드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임펄스 키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러한 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리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에러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코디넷 각각의 쉘을 지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첫 단계죠. 그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걸 가지고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아일랜드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기 아일랜드들이에요. 요런 아일랜드, 요런 아일랜드, 요런 다섯 종류의 아일랜드를 보드 위에다가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죠? 위치를 시킬 텐데 위치시키는 방식은 뭐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요런 아일랜드를 만드는 방법
뭘 살펴보죠. 생각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이런 아일랜드를 만드는 방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일랜드들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강의 듣기 전에 생각해보셨어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형태의 어털 형태, 스퀘어 형태, 다트 형태, L 형태의 섬들, 아일랜드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셨어요? 간단하죠 뭐. 일단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 얘네들을 기준점을 지정할게요. 기준점. 기준. 뭐 얘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 얘보다 S는 얘보다는 얘가 더 기준점이 되는 게 낫겠네. 그죠? 이렇게. 이것을 기준점으로 두고 기준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까? 기준점. 기준점을 둔 다음에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또 아래로 한 칸. 혹은 아래로 한 칸.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가 만들어지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또 한 칸 밑에, 또 한 칸 밑에, 또 혹은 그냥 두 칸 아래 이렇게 하면은 요 아토리라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relative 패스, 상대 좌표, 그죠? 얘를 기준으로 얘가 절대 좌표, 얘는 절대 좌표고 나머지는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좌표를 구성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구성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도록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예. 그 내용이 지금 다룰 이 내용입니다. 먼저 임펄스 키 해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들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코디네이트와 히트 코디네이트 두 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코디네이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기준점, 절대 좌표의 기준점과 상대 좌표로 구성되는 이런 형태의 아일랜드, 이런 형태의 아일랜드, 이런 형태의 아일랜드, 이런 아일랜드 각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어느 한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가정할게요. 그죠? 스퀘어를 만든다고 가정하죠. 스퀘어 같은 경우 절대좌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또 밑에 한 칸, 밑에 상대좌표. 그죠? 그리고 히트 얘는 뭐예요? 초록색. 초록색은 상대방이 내 섬을 맞춘 거잖아요. 그죠? 맞춘 것. 맞춘 것의 좌표. 맞춘 것의 좌표를 또 이렇게 별도의 형태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죠. 어털 같은 경우에 지금 상대방이 맞춘 좌표가 얘고 스퀘어는 아직 맞춘 좌표가 없고 얘는 만약에 상대방이 이만큼 맞췄다. 그러면은 히티드 프로 코디네이트가 얘 세 개가 표시가 되겠죠. 이란 L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는 L 세이프라고 하고 얘는 S 세이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코디네이트 이렇게 먼저 임펄스 키에서 스트럭트입니다. 코디네이트가 히트 코디네이트이고 마찬가지 임펄스 키를 했습니다. 얘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아일랜드를 만들 때 new 해서 내가 아일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new 해서 타입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이 타입은 요 스퀘어냐 어토리냐 다시냐 s냐 l이냐 중에서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upLeft 해서 기준점 얘가 절대좌표예요. 그죠? upLeft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upLeft 얘고 다스는 그 자기 자신의 upLeft고 L은 이렇고 이렇고 그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것이든 편한 쪽으로 하면 되겠죠. 해서 기준점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준점과 타입을 지정을 하면은 원하는 형태의 그걸 막 도형 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직접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예.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자 위디 해서 위디 두 가지 컨디션이 부합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아래 부분이 여기에 두 이하가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offset이라고 하는 펑션에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offset의 타입 얘잖아요. 그죠? offset의 타입 펑션이죠. 펑션의 auto type, dot type, l safe, s square 이렇게 저 타입을 주죠. 그래서 return 되는 것이 리스트가 return 되면은 그러면은 정상이고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맵이 return 되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 타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입이 맞는지 return 되는 것이 리스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요거예요. 그죠?
여기에 리스트의 패턴 매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offset 타입에서 return 되는 값을 offset에 담고 offset 복수형이죠. 담고 이것이 리스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왜 맞다? 그러면 또 다음 컨디션을 체킹하죠. 어쨌거나 이때 offset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 variable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는데 이 offset라고 하는 variable이 만들어진 것이 다음 단계에 쓰입니다. 어디 쓰느냐니까 바로 add coordinates라고 해서 offset를 던져주고 그리고 upleft 예 upleft죠 던져줍니다. 두 개. 그렇죠. 상당히 이게 이게 전형적인 엘릭스 코딩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 지금 variable add coordinates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할 때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는 바로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위에서 동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upleft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는 이 new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할 때 이미 전달되어진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달받은 아규먼트와 동적으로 생성된 아규먼트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펑션을 구성하고 그 펑션을 동적으로 실행해서 또 다른 또 새로운 펑션, 새로운 아규먼트를 구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엘릭스 같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O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패턴이 드물죠. 그죠? 이런 패턴을 보기 힘들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요 모양을 잘 봐두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로직이에요. 해서 add coordinates에서 offset과 upleft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offset이죠? 아, 아니죠. 이게 upleft죠. 그리고 author이면 author에 맞는 리스트로 전달받은 offset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offset을 같이 전달하는 겁니다. autho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점으로부터 00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쉘들로 구성되고 첫 번째 얘가 기준점입니다. 절대좌표는 이 절대좌표 어디 있나요? 아플레프트 얘가 절대좌표이고 그리고 00은 상대좌표예요. 그죠? 절대좌표 아플레프트의 상대좌표 00은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리고 01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라.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아래로 한 칸 가라. 얘는 아래로만 두 칸 내려가라. 얘는 아래로 두 칸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오프셋을 해서 요 리스트가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니까 어디 갔나요? 그래서 요 오프셋이라고 하는 오프셋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딱 아니죠. 오프셋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담겨 있는 것이 요게 요 부분입니다. 요만큼이 딱 어토리라고 한다면은 어토리라고 한다면은 걔가 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들어갔으면은 오프셋과 어플레프트를 가지고 실제 좌표를 구해내는 거. 그게 애드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죠? 실제 좌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해서 처음에 얘가 얘는 몇 번이죠? 2, 5잖아요. 2, 5. 그럼 2, 5라고부터 author 글자를 2, 5. 그래서 2, 5로부터 얘는 00입니다. 절대 좌표 00. 얘는 01. 얘는 11. 얘는 지금 글자가 입력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죠? 그런 식으로 땅땅땅 다섯 개를 다 좌표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얘네들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구해낼 수가 있죠. 얘가 25면은 얘는 26이 되고 그죠? 얘는 얘는 36 36이 되나요? 36 되고 얘는 46이 되고 얘는 45가 되고 그죠? 그 절대 좌표를 구해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add coordinate에서 절대좌표를 구하면 그 절대좌표 구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코디네이션 들어가고 얘가 맵셋 맵셋이라고 지금 지정을 했어요. 맵셋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복되는 두 개의 엘리먼트가 없죠. 어떤 엘리먼트도 중복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좌표들이 다 구해지고 그죠? 그럼 절대좌표 구해지면 이 절대좌표를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지금 우리 이게 아일랜드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러한 스트럭트에다 딱 집어넣고 히트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직까지 게임을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죠? new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add coordinate에 이걸 이용해서 실제 좌표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add coordinate offset upleft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놈 reduce 파일을 넣고 있어요. 그냥 쉽게 하면 될 텐데 그냥 쉽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상대 좌표
대주면 되잖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되잖아요. 뭐 뺄 일은 딱히 없겠네요.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죠? 대주면 되는데 왜 read while 같은 또 다른 걸 고생했느냐면은 얘가 바운더리를 벗어나는지 어떤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바운더리가 벗어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바운더리가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 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read while, reduce while, reduce while은 보시면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if x가 5보다 작다고 할 때 요것을 이렇게 reduce를 계속하고 그러면 성공하면은 cont가 return되고 실패하면은 halt가 return되고 실패하면은 요 프로세스 자체가 중단되고 버블업 해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최초의 콜러에게 콜트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리듀스 파일이에요. x가 0보다 클 때까지 욕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5050. 그렇지 않고 x가 5가 작은 동안은 하라 그러면은 10이 나오는 거죠. 간단한 거죠? 이게 리듀스 파일입니다. 자, 그렇게 리듀스 파일에서 첫 번째 오퍼셋. 오퍼셋은 얘가 오퍼셋들입니다. 오퍼셋들과 앞레프트 기준점이죠. 기준점의 절대좌표. 그죠? 그래서 오퍼셋과 맵스 뉴 새로운 이 시작점입니다. 어큐뮬레이트. 어큐뮬레이트를 해서 땅땅 넣는데 요걸 다시 호출해요. 애드 코디네이트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레프트에서 오퍼셋 하나를 던져 주는 겁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나갈 것이고 두 번째는 얘를 던져 주고 세 번째는 얘를 던져 주고 계속 던져 주는 거죠. 던져줘서 이 코드를 통해서 테두리 밖을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죠? 테두리 밖을 벗어나면은 그만.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에러.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에러가 홀트로 바뀌게 되겠죠. 홀트로 바뀌어서 걔가 add coordinate로 호출한 누구를 호출한 애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로 리턴되는 것이고 얘가 리턴되면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간단한 로직이죠. 자, 간단한 로직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간단하게 코디네이트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아일랜드를 만드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톨을 이용을 해서 해봤었죠. 그런데 어톨 외에도 다시나 엘세이프나 에스세이프나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엘리어스 해서 아일랜드 뉴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IX 믹스 환경 돌려서 돌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수업입니다. 여기 오늘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완전히 눈 감고도 여기 있는 코드들을 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